굉장히 이종수 해설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MJK 선수 중이 이제 데뷔전을 오늘 한국에서 갖는 거고요. 자 이제 1라운드입니다. 자 채널 10 경기가 시작됩니다. 맞아, 페르난다가 먼저 압박하고요. 네. 자 나선자 아, 페르난다 좋습니다. 네. 침착하죠. MJK 가드를 올리면서 프론트킥. 다시 레프트. 아 페르난다, 아, 페르난다. MJK 도 돌려주고요. 네. 다시 프론트킥. 자 딥 좋습니다. 네 밀어냅니다. MJK 다시 라이트. 아, 돌아지면서 라이트까지 오른손 좋았죠. 네. 자, 다시 라이트. 오 지금은 페르난다. 아. 자 MJK 좀 움직임이 멈췄죠. 네, 자 오, 지금 들어갔고요. 네, 주먹이 계속 얹히고 있는데요. 형 스페셜 매치. 아 지금 야, 다시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연타 공격. 자 MJK은 어쨌건 저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네. 바라도 선수 아직 여유 있습니다. 가드 바짝 올리면서 킥 공격 돌려줍니다. 자 시구도 다시 연타 공격 그리고 킥 섞어주는 아, 바라보사 3라운드. 자 지금도 아 지금 맞았어요. 살짝 고개가 틀어졌던 MJK. 아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케이지에 올렸습니다. 바라보사 몰아칩니다. 자 스탠딩 다운. 아, 스탠딩 다운. 네 자, 다시 막고 다시 있습니다. MJK 다운으로 지금은 약간 반격을 시도해보는데 자 아, 난타 걸어보지만 자 위기입니다. MJ 아,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MJK 선수 아 지금도 아 부상 아 경기 그대로 끝내네요. 브라질의 페르난다 바르보사 선수입니다. 박서린 선수와 허예린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블루코너 19살의 박서린 선수입니다. 허예린 선수입니다. 같은 나이 19살이고요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박서린과 허예린. 자 들어오면서 라이트 다시 하이킥 들어옵니다. 허예린이 아, 초반은... 압박을 합니다. 네. 허예린 빠른 페이스로 시작하죠. 자 지금 박서린 당황했어요. 네 미들킥까지 허예린. 자 허예린께 많이 들어갑니다. 네. 자 박서린 어 지금 약간 슬립이 일어났는데요. 다시 하이킥. 자 바로 펀치가 다시 원투 들어옵니다. 니킥까지 아, 들어오는 허예린 선수입니다. 허예린 위기 아 박서린 위기입니다. 허예린은 바로 또 압박 들어가죠. 사이드킥까지 보여주는 허예린. 다시 한번 프론트킥 밀리고 있습니다. 박서린 다시 라이트 원투 공격 들어옵니다. 아 라이트 아, 지금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자, 가드를 바짝 올려보고 있는 박서린 선수입니다. 둘 모두 터프합니다. 네. 워낙에 많은 공격을 들어옵니다. 아, 지금은 복부 공격 정확한 킥 공격 다시 들어옵니다. 스탠딩 공격 그렇죠. 스탠딩 다운 제도 뭐 아 지금 네 아 박서린 너무 많이 맞는데요. 들어옵니다. 다시 원투 허예린. 자 2라운드 오 지금도 프론트킥. 자 들어옵니다. 다시 맞았어요. 2라운드 종료 직전입니다. 자, 스탠딩 다운 아 자 다시 큰 공격을 노려봤는데요. 하이킥 들어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원투 니킥 다시 니킥. 자 경기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허예린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로 갑니다. 3분 3라운드 경기 여성부 경기입니다. 스즈키 마리아 선수와 이도경 선수의 경기. 먼저 일본에서 왔습니다. 스즈키 마리아 선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프로파이터가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이기도 하죠. 능력이 납니다. 네, 크레이지 피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도경 선수입니다.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청색 글러브 스즈키 마리아, 빨간색 글러브 이도경 선수입니다. 입식 룰로 진행이 되는 여성부 매치. 이 선수가 굉장히 지금 신체적인 조건은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마리킥 마리아 치고 빠집니다. 네, 중단 한번 노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 킥 공격 자체가 상당히 예, 각이 여러 각도로 지금 들어오는 마리아 선수입니다. 자, 이도경 들어갑니다. 라이트까지. 네 그렇습니다. 스즈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쪽 하체를 계속 두들겨주면서 그 다음 노려보고요. 네. 어떤 이도경 선수도 거기서 맞받아 치면서 자신의 타이밍을 지금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얼굴 쪽이 좀 빨갛게 많이 달아올랐는데요. 뭐 잽이나 펀치
예, 킥 공격에 약간의 좀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마리아 선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라이트. 앞서 상황에서 비해서 조금 더 하체 그 다리 로우킥뿐만 아니라 이제 펀치도 다용하고 있습니다. 네. 치고 돌아나가죠.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부드럽게 일단 치고 돌아 빠지는 동작이 상당히 스텝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라이트 스티키 마리아. 아 지금 들어가다가 맞았어요 이도경. 자 클린치가 정확히 되지 모든 공격 시퀀스가 마리아 선수가 포문을 열거든요. 네. 이도경 선수가 지금 1라운드 뒤쳐졌음에도 좀 망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금은 하이킥. 지금 마리아는 확실히 자신감을 좀 많이 찾았고 그렇습니다. 리듬을 찾고 있습니다. 네, 원투 들어갑니다. 오, 지금 허용했어요. 클린샷 많이 들어갔죠. 자, 이도경 위기입니다. 자, 다시 들어옵니다. 마리아 하이킥. 이거 왼발 하이킥까지 마리아. 위기. 양손옥 들어갑니다. 이도경. 자 가드를 좀 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로우킥. 자 지금도 복부 바디 그리고 하이킥 올라옵니다. 스키 마리아. 지금 마리아 선수가 이 선제타를 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도경 선수의 어떤 대응이 없으니까 좀 부담 없이 계속해서 날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30초 남은 선수 다 쏟아보여야 되죠. 네. 자, 아 좋았죠. 네. 자 이도경 하나 좋았습니다. 유효타 하나 들어갔는데요. 아 하지만 많이 오히려 허용을 네, 좋았죠. 다시 들어갑니다. 아, 이도경 왼손 두 번 들어갔습니다. 네. 네. 오 다시 바디. 아 터프함을 또 보여. 아우 방금 너무 아프게 들어갔죠. 네. 네. 쉬질 않아요. 거의 뭐 뒷걸음질 치는 게 네.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자 10초 안쪽의 시간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인 마리아 라이트까지 이도경 위기입니다. 이도경 위기예요. 아 지금도 라이트 허용했습니다. 전원일치 판정승 일본의 스키 마리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4살이고요. 158cm 배 53kg. 킥복싱 전적이 4승 1패. 하지만 오늘은 MMA룰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두 선수가 지금 띠동갑 예,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스키 마리아 선수는 24살, 송효경 선수는 36살입니다. 엔젤스 파이팅 2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클리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난타전 스티키 마리아 초반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 또 오른손 한번 걸렸습니다. 네, 난타전 계속 걸죠. 피하지 않습니다. 송호경. 네, 스피 블록까지 잡았던 네. 스티키 마리아. 인접전과 떨어졌을 때 타이밍도 분명히 아는 선수예요. 잽 던지고 라이트까지 스티키 마리아. 자, 스택과 살려주면서 네. 아, 지금 라이트. 오른손 맞췄어요. 자, 지금 들어가다 하나 맞았습니다. 송호경. 최대한 어느 정도 좀 회복의 시간을 가진 것도 필요한데요. 들어갑니다. 송호경. 자, 니킥을 찾고 있는 스키 마리아. 자, 돌로 세웁니다. 오, 지금 너무 위험해요. 오, 위험해요. 자, 타블라죠.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아, 또한 송호 선수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 이전에 스키 마리아가 또 워낙 잘하기도 했습니다. 네. 초반부터 과감한 안면 타격, 스텝 살려주면서.